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세브란스 병원이 새천년을 맞이하여 5만 평균의 최첨단 시설을 갖춘 새 병으로 재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님, 연세의료원이 2000년대에 품은 희망과 꿈을 이곳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그 꿈이 실현되고 새로운 역사가 확장되는 새 병원과 함께 활기차게 펼쳐나가는 기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원대하고 역사적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소서. 재단의 여러 이사님들, 김병수 청장님과 한동관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임직원들, 그리고 동문회 여러분들의 노고를 주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설계와 시공을 맡아 수고하고 수고하게 되는 그 모든 일손들 위해 하느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자리를 축하하고 빛내기 위해 여기에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오늘의 착공식이 뜻깊고 보람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동관 의무부총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경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가 창립 115년 역사상 가장 웅대한 계획을 세워 새 밀레니엄의 중심축에 설 수 있도록 세브란스 새 병원 착공을 승인해 주신 재단이사회의 방우영 이사장님께 우선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 공사 담당하신 중에도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세의료원은 창립정신인 개척정신, 기독교정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병원 건립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1993년 재단이사회로부터 사회병원 건립준비위원회와 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신축계획안 등을 승인받아 1996년 5월 이 자리에서 사회병원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1998년부터 건립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면밀한 협의를 거쳐 2000년 1월과 4월에 구체적인 건립계획안과 자금 조달 계획안을 승인받아 7월 25일 오늘 대망의 착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 병원 설계는 1994년부터 미국 내 병원 설계의 경험이 많은 엘레브 베케사와 주식회사 정림건축의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설계의 기본 원칙인 기획, 계획, 기본, 실시의 4단계 과정을 모두 마쳤고 1997년 인테리어 실시 설계와 주식회사 세아정보통신의 인텔리젠트 빌딩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새 병원 설계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건축가 협회로부터 의료 부문에서 가작 입선의 영예를 아는 바 있습니다. 새 병원 설계의 특성은 창립 정신과 연세의학 100년의 전통을 이어받아 천년빛 연세 비전을 구현하고 한국 병원 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최첨단 인텔리젠트 전문병원, 안산 등 주위 경관과 조화되는 자연 친화적인 종합병원, 유연성을 강조한 건물 외형과 햇살이 가득한 외래 공간에 세련된 인테리어로 장식한 인간 중심 병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쾌적한 병실 환경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기독교 선교병원 한국 의료를 선도하며 세계화에 앞장서는 사립명문대학병원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 병원의 시공업체로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주식회사 태영두 업체의 콘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순수 건축비로 1,424억 여원을 약정하였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1층,
연금평 49,434평, 병상수 1,006병상, 일반수술실 30개 내시경 전문수술실을 별도 추가하였으며 소화기병센터, 뇌신경센터, 신장병센터, 응급진료센터에 4개 센터와 14개 진료과를 배치하고 접수, 수납, 검사를 해당 진료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그 외 500석 규모의 학술대회장과 200석의 예배실, 1,500평의 근린시설을 설치합니다. 특수시설로 빌딩 자동화 시스템, 영상정보 전달 시스템, 물류 자동 반송 시스템 등을 구비하며 건물 내 주차 대수는 1,251대이고 공사기간은 4년이며 각 전문센터에서 필요한 최첨단 장비는 개원 시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 건물 개요를 보면 건축 면적은 4,160평, 건물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죠. 주요 마감 재료로 외부는 화강석, 알루미늄, 하니컴 판넬, 복층 유리로 외장하고 내부 바닥은 화강석 물갈기, 비닐 시트로 벽체에는 다채무늬 도료로 천장은 석고보드를 주 재료로 하여 내장합니다. 참고로 새 병원이 완성되면 기존 병원의 역할 분담과 균형 발전을 위해 여성병원, 아동병원 등 진료 전문화가 추진될 것이며 병상수는 도합 2,563병상으로 수술실은 65실로 증가됩니다. 지난 40년간 신촌 의료캠퍼스 규모가 도합 5만 6천여 평임을 감안할 때 4년 만에 5만 평 정도를 건축한다는 것은 대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문들과 직원들은 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시대의 소명으로 알고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남대문 세브란스 병원이 이 땅에 세워진 지 100주년이 되는 2400년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새병원 봉헌식을 거행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 7월 25일 의무부청장 한동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착공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호영 이사장님 나오셔서 착공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착공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연세의 가족들이 이처럼 자리를 함께 하신 가운데 오늘 세브란스 새병원의 착공식을 갖게 되었음을 한없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일찍이 1885년 서양식 근대병원인 광해원을 토대로 탄생한 세브란스 병원은 115년이 지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환자의 진료는 물론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연세대학은 그동안 시대의 발전에 수반하는 보다 높고 새로운 의료시설의 확장과 현대화를 목표로 중지와 역량을 경주한 결과 마침내 오늘 그 소망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연세재단 이사회를 대표하여 새병원 착공을 위하여 오랜 세월 신혈을 기울여 봉사하신 존경하는 김병수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참하신 동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년은 완공할 새 건물은 5,000평 규모의 맘모스 건물로 총 공사비 1,500원이 소요되지만은 연세대학교는 현재 1,500원의 현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완성된 데는 아무런 지장 없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지금으로부터 세워지는 새 병원이
하나님이 은총과 인도하시는 가운데 훌륭하게 완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총 2000년 7월 20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김병수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우영 재단 이사장님과 이사님 여러분, 박대선 총장님을 비롯한 역대 총장님 여러분, 정영원 연세동문회 수석 부회장과 의과대학 동문회장 이승우 동회장님을 비롯한 연세동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연세의 스승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귀한 착공초학제 되었습니다. 특별히 의학교육계를 대표해서 서울대학의 의과대학의 이종록 학장께서 나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8월 1일부터 연세대학을 이끌어갈 차기 총장이신 김우식 교수께서 이 자리에 임석하셔서 이 병원 건축에 앞으로 주인 역할을 하실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부탁과 경축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지난 115년의 역사가 연세의 역사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희망도 없고 백성들이 도타에 빠져있던 조선조 말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1884년 발발한 갑신정변에서 열국이나 중상을 입은 고종과 민중전의 정치 권력의 중심인 민혁익을 알렌 박사가 기적적으로 회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생시킴으로써 고종의 신임을 얻어서 광해호를 세울 수 있었고 현대적인 의학 교육과 기독교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우리 연세도 탄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렌 박사는 미 공사관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언더우 선생님이 광해호를 맡아서 운영하셨으며 의학교육을 시작한 언더우 선생님은 안식년에 미국의 토론토와 캐나다와 미국에 가셔가지고 에빈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는 기적을 이루어주셨고 에빈 선생님이 와서 의학교육을 시작하시고 그 당시에 안식년에 크리블랜드 방문해가지고 세브란스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1804년에 처음에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된 것을 생각하면 이어지 하나님의 축복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남대문 밖 배밭을 일궈서 새 세브란스 병원을 그때 세브란스 병원을 현대적인 병원을 짓게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이빈 선생님께서 세브란스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을 때 세브란스 선생님께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이 여러분이 받은 기쁨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는 기억을 합니다. 6.25 전쟁 중에 세브란스 병원은 완전 파괴되어 교육이나 진료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김명선 선생님과 여기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피난민 구호 사업과 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연한 교회 8군 업무 참모가 보고 연결되어서 그분이 의료를 공급하고 새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 다 파괴된 것을 복원시켜 주었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5만 4천 명의 미군이 전상을 기념하는 8군 기념병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을 한 부지가 없어서 김명 선생님이 용재선생님, 백낙 선생님과 협의하여서 지금 이 땅을 용재선생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여기에 8군 기념병원을 지어가지고 제2의 세브란스 병원이 쓰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과대학이 합쳐서 현재 연세가 이룩한 걸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8군 기념병원은 동양에서 제일 좋은 500병상의 병원이었으나 그 후로 한국 경제의 발전, 의료 수호의 급속한 증대, 전문화, 고급화 등 시대적 변화 속에 우리 연세의료원은 낙후된 시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우리 의료진의 우수성을 믿고 찾아오는 계양각지의 모든 환자를 전부 진료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현재도 천여 명의 이상의 환자가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세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병원을 짓고자 여기 참석하신 박태선 총장님과
고 김효규 부총장님이 노력하시던 일들이 기초가 되었고 그건 20년간 국민과 의무부총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현재 이 착공식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치과대학을 새로 짓고 간호대학을 옮기고 여러 가지 기금을 모금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창립 115년이 되는 오늘의 이러한 기공식을 갖게 된 겁니다. 새 병원의 규모가 크고 또 건축기금도 막대하고 이사회에서 결정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박영환 이사장님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였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의료위원회를 이끌으신 최우섭 위원장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라든가 타당성 검토 또 여러 가지 건설관계의 노하우를 직접 지도해준 최기진 상임이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병원 건축 과정에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난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건시장님과 이정규 새병원 구청장님의 도움으로 허가가 완공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방영재단 이사장님의 큰 힘이 계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브란스 새병원 건축의 큰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연세의 큰 뿌리인 의료원의 발전이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4년 후에 완공된 새 세브란스 병원은 전문 병원으로서 환자 중심의 인간 중심의 병원으로 완공될 것입니다. 전문 병원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또 교육 우리 의과대학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두뇌 한국 20일 교육으로 1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의학 교육과 의학 교육의 충실화와 연구에 중점적인 정부 지원으로 연결되었고 이번에 특별히 암 연구소가 중심돼서 암 연구 센터가 과학기술부 지원받아서 10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각계 출연 연금이 또 우리 의과대학의 교수진의 우수성을 종합해서 이러한 힘과 새 병원과 접목이 되면은 21세기의 연세의료원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큰 학풍이 조성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연세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의미를 세브란스 비역 새병원은 이번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사의 도움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다는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세브란스 선생님이 지어주신 세브란스 병원 준공 10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새병원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특히 세계적 설계의사인 정경림과 에레버 백회 회사를 통해서 아주 수려하고 효율적인 병원을 설계하게 된 것을 정림의 김정철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국 제1의 건설회사인 삼성물산 건설과 태영 병원 건축에 관여하는 태영에서 이 공사를 맡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실질적인 일을 건설을 건축 공사를 맡은 우리 김일순 의무부총장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요걸 내와서 많은 고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한동관 의무부총장과 박창일 기획실장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참석하신 모든 연세가족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년 4년 내내 임하주셔서 참으로 연세의 큰 뿌리인 새병원이 웅장하게 건립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연세의 모든 교직원은 일체 단계에 대해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승경회장님이셨고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승경총회장님이시고 현 재단 저희 학교 재단이사님이신 최희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가 있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축복하신 연세대학교회와 세브란스 새 병원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수고하실 모든 분들 외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첫 공식을 마치겠습니다. 연이어서 점화식이 있기 때문에 점화식에 참여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점화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제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 둘 셋 하면 셋 할 적에 동시에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화식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